저는 조금 더막 이렇게 살짝 신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완전 감성적이네. 맞아요, 집에서 맞아요. 약간 불 꺼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만 딱 켜놓고 맞아요. 이렇게 불멍 같은 거 하면서 그럼 딱 너무 좋은 노래다. 네네네. 좋습니다. 사실 앨범이 나오면 그늘 비슷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하지만 데니쇼는 좀 다릅니다. 아, 아, 식상하게. 확실히 다르죠. 우리 뭐 식상하게 안 합니다. 저희는 밀어드릴 땐 확실히 뒤에서 그냥 밀어줍니다. 떨어질 때까지 밀어주세요. 그냥 네. 그냥 밀어요. 낭 떨어지에서도 네. 저는 그날이면 그냥 밀어줘요. 그냥 밀어주세요. 네. 밀어야 되면 우리 뭐 앞뒤 안 봅니다. 네.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네. 절벽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가라. 밀어줍니다. 시원하게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 저희 바로 때 뭐가 밀어줍니다. 있을지 몰라.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오직 데니쇼에서만 볼수 있는 대놓고 홍보하는 타임. 신박하게 홍보 한 데니. 네, 신박하게 홍보한 데니. 지금부터 저희 데니가 12월 24일에 하이라이트 부분 가사를 맞히면 되는데, 저희가 네, 지성 씨. 네. 새로운 홍보 방법 혹시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 네. 신박한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맞추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항상 가사. 저한테 약간 포인트 가사가 뭐냐 이렇게 많이들 아, 물어보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형들이 맞춰주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야, 이런 문제일 줄은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 대본이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만약에 알았으면 우리가 방금 노래 나갈 때귀 기울여 들었을 맞아. 텐데 지금 대화를 좀 많이 하느라고 그쵸. 귀 기울여 듣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역시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빼놓고 주셨구나 했는데 오케이. 자, 그럼 살짝 지금부터 당황스러움. 총 3단계에 걸쳐서 힌트가 나갈 거고요. 네. 힌트를 보고 저랑 동해 씨가 가사를 맞히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뭐 화면에 나오나요? 나오나요? 문제가? 어.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저기 나오네요. 네. 아, 야. 저걸 다 맞춰야 돼? 저게 뭐예요? 아, 열아홉 개를 어떻게 맞춰요? 지성이도 모르는 것저 같은데요, 어디 지금? 쪽에 있는 거지? 지성, 본인도 모르는데요? 아, 모르겠어. 'Dear My Santa Claus'라는 가사가 나오는 부분인가 봐요. 네네네네네. 앞뒤로 맞춰야 되는구나. 저 앞뒤, 저 앞에 14글자랑 뒤에 5글자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니, 노래 분위기는 정확히 읽었거든요? 아까 근데 누가 우리가 맞췄어? 얘기하면서 가사를 솔직히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렇게 나오면은 앞뒤 가사를 어떻게 유추해? 갑자기 산타클로스만 딱 나와버리니까. 아, 자. 아, 이 부분이야? 아, 오케이. 여길 맞추라고? 나왔나요? WISH. 그러니까 앞에가 Wish wish 뭐라고 그랬지? Merry Merry Christmas Christmas Day Day. 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까 맨 앞에 Wish 나왔던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데이. 맞아요. 그 뒤에 지금 이게 저거 다 나온 한글 아니야? 아니야 영어일 것 같아 왠지. 다 한, 만약에 아, 다 한글이에요. 한글이에요? 네. 아, 오케이. 그래, wish me Wish you a Merry Merry Christmas Christmas 근데 그 Day. 다음 가사인 것 그래, 같은데요, 다음 저기는? 가사는 다 네. 한글이야. 다 한글이에요. 근데 너. 오케이. 아니, 너무 어렵잖아. 아까 내용을 우리 얘기해줬잖아. 맞아요, 영어밖에 맞아요. 안 만난다. 다 나왔어요, 그걸 그때. 유추로 할게요. 자.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여기 띄어쓰기가 지금 되어 있잖아. 우리, 비록, 우리 비록, 1년, 만에 아 1년 만에는 여기가 안 띄는데. 그러면 그 작가님 그두 글자만 알려주면 안 돼? 1, 2번만? 그래 이어나가게 아안 돼? 안 돼. 여기 되게 엄하다. 여기 그 정도 우리가 알려줄 법도 우리 제작진들이 퀴즈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지난번에 퀴즈 맞추면은 네. 일찍 퇴근시켜주겠대요. 예.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퇴근을 못 했어요. 예. 이거 우리 또 보지 맙시다 예. 이거. 이거 망치가 있는 것부터가 여기 퀴즈의 진심이라는 게 너무 오케이. 느껴져요. 자, 그럼 3단계까지 힌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1단계가 지금 요 띄어쓰기가 1단계 힌트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잠깐만. 1단계로는 솔직히 맞추기 너무 힘들다. 일단은 한번 써볼게. 여기 펜 있어. 너와 나의 너와 나의라고? 아니야. 겨울. 우리 너와 나의 겨울 비록 두번 어 다시는 보지 말.
우리 비록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지. 다시 지금 는 우리 비록 지금 다시는 우리 비록 지금 여기 아니 그다음 여섯 글자. 잠깐만, 우리 비록 지금 여기 너의 얼굴 오랜만이지만 오랜만 너의 얼굴 다시는 이지만 디얼 마이 산타클로스 앞에 선물 나타나지 주세요. 마라 주세요. 여기 작사 됐다. 학원 같아요. 됐어, 작사 됐어, 학원. 자 우리 나왔어요? 우리 비록 네. 지금 여기 오랜만이지만 디얼 마이 산타클로스 선물 주세요. 어. 자 갑니다. 그 맞는 글자 좀 있어요? 없어요.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너의 얼굴 다신 앞에 나타나지 마. 디얼 마이 산타 클로스. 야, 뒤에 여섯 글자인데 왜 나타나지 마야? 나타나지 마라. 디얼 마이 산타 클로스 좋은 말 할 때. 깡패니? 아, 뒤에가 두 글자, 두 글자, 한 글자구나. 맨 마지막 하나도 안 맞았대. 우리 둘 다 아, 한 글자도 한 글자도. 아, 나는 그래도 글자 아. 뭔가 글자로 맞는 거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 2단계 보여준대, 2단계. 오케이, 아, 2단계. 2단계는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2단계 주세요. 네. 10배속? 아, 10배속 빨리 듣기. 10배속 빨리 듣기. 가자. 10배속을 어떻게 들어요? 아, 근데 들으면 들릴 거예요. 10배속이 가능해? 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뭐? 아니 세 배속도 안 들리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이렇게까지 아니 열 배속 나와보세요. 잠깐만. 작가님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열 배속이면은 아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들은 대로 쓰면은 네 wish you a merry Christmas day 네 배속으로 간대요. 아 네네네 아 네 배속이면 들릴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배속 주세요. 근데 나 한글 한 단어 하나 들었어. 소원이 들어가. 맞아? 나 소원을 들었어. 오. 와 맞아요. 이게 야 소원 들었다. 와 이게 이거 야 몇 번 듣다 보면 들을 것 같은데? 이건 몇 번 더 들어도 되죠? 내 한번 들어볼래. 와 이게 들려요? 들렸어. 소원 들렸어. 너와에 있어. 너와. 너와 있어. 너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다시 들어도 소원밖에 안 들리는데. 아 세 배속 간대. 세 배속. 아니 이거는 오케이 세 배속.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주세요. 다 들렸어요. 정확한 딕션으로 들렸어요? 아나운서가 부른 줄 알았어요. 약간 뭐가 들렸냐면 뭐 몇 번째. 아니 뭐 몇 번째 아니에요? 네, 몇 번째는 아니에요. 몇 번에? 소원. 몇 번 뭐 횟수를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나는 잠깐 단 한 글자도 아까 초성 그래 초성인 그래, 초성은 괜찮지. 초성을 다 넣었어요. 초성은 괜찮지. 초성이면은 진짜 이제 맞출 수 있다. 네. 오케이 주세요. 저기 3, 4번이 소원이었구나. 네. 아 오케이. 야 이게 성탄절 그거 노래다 보니까 맨 앞에 주여가 들어가는 거야. 아멘. 아멘. 주여. 소원. 소원 보다. 아 뭐야? 지혜디응 뭐야? 지혜디응. 아, 되게 이렇게 뭔가 나 알 것 같아. 나 일단 해볼게요. 네. 뭐 어떻게 했죠? 뭔가 오케이. 아, 야, 하지 마. 소원 그만 줘. 소원 그만 줘. 힌트 그만 줘. 소원 그만 줘. 되게 기다려봐. 예. 소원 비읍 디귿. 소원을 이렇게 부들부들 빈다. 나는 그럼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조용하게 진지하게 아니, 형들 저, 너무 지성 씨, 너무 얘기 좀 하고 있어 봐요. 아 형들 너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 우린 또 홍보 확실하게 해줘요. 그러니까요. 우리 홍보 확실하게 네, 해줍니다. 아, 이렇게 노래를 많이 튼 방송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갔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아 이렇게 해야죠. 근데 거의 다 나왔어요, 진짜. 진짜. 아. 네, 거의 다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기억 쌍비읗이 뭐지? 저 여섯 글자는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어 저거 어 뭔지 알 것 같아. 네 알아요 알아요 알아. 나왔죠. 저 기억 쌍비읗이 뭔지를 저거 잠깐만요. 저거 힌트 살짝... 기억 쌍비읗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곧다 대고 곧다 곧다 대고 곧다 근데 약간 느낌이 어 아 근데 이게 말이 돼? 네? 오, 나, 어떻게 쓰셨는데? 자 앞에 그래? 거 해볼게요. 아, 네 한번 주세요. 작은 소원 빈다 그때 어린아이처럼. 어? 형 98% 98? 네. 아 작은 소원보다 그때 어린아이처럼 Dear My Santa Claus 우는 아니야. 우는 아니야. 나 맞출 것 같아. 맞지. 아니에요. 네. 보다잖아. 아, 보다. 아니요. 98% 틀렸어. 어, 나 98% 간다. 알았어. 네. 자 여기 앞에 거가 98%였다고? 네. 그러면은 아 몇 번이 틀렸어요 지금? 내가. 저 바다가 틀렸어요. 바다. 비읍 아. 디귿. 아 저게 바다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바다로 가셔가지고. 아 작은 소원보다. 그때 어린아이처럼 어, 오, Dear My Santa Claus 오늘 빈다 꼭. 아 아니에요. 그거 한 97%인 것 같아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아, 과거형? 네. 작은 소원 소원 과거형 이렇게 작은 소원 빌 때 아니 빌 때가 아, 이제 아 저 갑니다. 예, 예 가시 가시죠. 작은 소원 빌던 네 그때 어린아이처럼 맞아요. Dear My Santa Claus 네 우는 부들 끄끄끄 아니 아니 이거는 또 현재예요. 현재 아내 한 현재 아내보다 꼴 아내보다 꼴 꼴 와 야, 얘네 아니 얘네 아니에요. 우는 분들 꼭 안 와 안 와 가지고 어 근데 약간 비슷해요. 안 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 하는 그렇게 안 와 아 디얼 마이 산타 클로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언제 오죠?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이브날 언제 이브날 밤에 12시 네 12시 오늘, 네. 오늘 밤도 꼭 맞아요 자 정답 잠깐만 아 그렇게 나야. 아 이렇게 한다고?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한번 불러줄게. 기회를 줬어야지. 작은 소원 빌던 그때 어린아이처럼 Dear My Santa Claus 뭐였지? 어? 오늘 밤도 꼭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 어때요? 저 네. 이렇게 형들 열심히 하신 아니, 이거 분들 누구... 오랜만에 봤어요. 아니, 미안한데 이거 누구 옷에서 먼지가 나는 거예요? 이거 너 아니면 난데. 아니 이거 먼지가 너무 심한데 어, 이거. 나도 이거 미안한데 오늘 뜯은 옷이라서 나일 수도 있어. 미안해. 아니 저일 수도 있을 거야. 잠, 아니 잠시만요. 이러 해봐요. 난 아니다. 아닌데. 모자인가? 아 눈이야? 아 눈 내리는 느낌인가 보다. 아, 잠아. 네 갑니다. 네. 이거 네. 한번 그럼 이제 불러볼게요. 이거 멜로디까지 맞춰야 돼요. 작은 소원 빌던 그때 어린아이처럼 오 노래 좋아요. Dear my Santa Claus 더 듣지도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소원 빌던 그때 어린아이처럼 아 근데 멜로디 너무 예뻐요. 아 불러주세요. 원래 자 지정씨가 정답 불러주시죠. 네. 작은 소원 빌던 그때 어린아이처럼 Dear my Santa Claus 오늘 밤도 꼭
이런 노래입니다. 이거였네. 네. 좋네. 야, 자, 이거 지금 한번 세 배속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게 들리나 한번. 들릴 거예요. 이 가사 들리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 들리네. 야, 들리죠. 딕션이 정확했네. 아, 아나운서 같았죠. 정확했네. 정확히 들리죠. 야, 정확했어. 야, 이걸 듣고 보고 들으니까. 아, 네. 정확했네. 아, 정확하게 갑니다. 저는 노래가 정확하게 가요. 아,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상품이 있어요? 맞춘 사람? 없어요. 아, 상품 그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아니 이거는 상품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홍보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지성 씨 완전 밀렸어요 네, 지금. 이제 했으니까. 네. 이제 집으로 가세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아니 근데 충분해. 아니 저 들어가세요 벌써, 이제. 네. 벌써 들어가나요? 네. 그 예. 팬콘 준비해야죠 이제. 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네. 예, 괜찮. 더 조금만. 더, 예, 조금만. 오케이. 아,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